두 번째 이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 밖에서 마스크를 벗는 생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리오프닝 관련주들 연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을 앞두고 소매 경기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2분기 소매 유통업계 경기 전망지수는 99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3분기 이후 드디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올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관심 있게 뭐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방역 완화에 관련된 좀 이슈가 계속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이제 벗은 날이 아마 멀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소매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그 희망을 또 기대를 갖고 있 만드는 그런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상의가 이제 2분기 소매 유통업계 이제 경기 전망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99를 기록을 했는데요. 99면 이제 기준치는 원래 100입니다. 100 이하로 내려오면 조금 부진하다. 100 이상이 되면 호황이다라는 기준인데요. 일단 99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뭐 아주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감은 없지만 계속 이제 하락하던 게 멈추고 지금 상승했다라는 게 좀 더 좋은 그 반전이 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 때 그 106을 기록을 한 이후에 뭐 지난 이제 1월까지 96까지 떨어지고요. 이번 분기에 이제 99로 상승을 했습니다. 업태별로 이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백화점 같은 경우는 111로 인해서 뭐 전분기 102보다 많이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명품 수요에 대한 부분과 특히 이제 점포 리뉴얼에 관련된 뭐 집객 효과나 신규 출점 효과들 때문에 조금 더 그 전망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경우도 뭐 신선 제품이나 간편식 품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쪽 채널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분기 107에서 96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게 이제 경제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 온라인보다 이제 오프라인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구매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업종 그러한 것의 순환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뭐 유통업체들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그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으나 이런 뭐 리오프닝 관련되니까요. 특히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3개사가 올해 1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뭐 대부분 아마 점포 리뉴얼로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리뉴얼이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18개 매장을 리뉴얼을 했고요. 올해 한 10개 정도 추가적으로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뭐 창고형 할인점인 맥스를 올해 오픈했고요. 내년까지 한 20여 개를 이제 출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일단 유통업계도 오프라인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게 이제 편의점 관련 쪽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봄나들이 같은 경우 나가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싸가지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근처에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야외 나들이가 증가하면서 뭐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또 하나가 뭐 학생들 이제 개학, 특히 대학생들이 개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출석 이제 수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 조금 증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영업시간 이제 연장과 관련돼서 특히 뭐 유흥가 지역 쪽에 이제 그 편의점들의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편의점 주가 최근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다른 유통주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좋을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보다도 편의점 관련 섹터를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한 이야기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